중국 원산의 비파나무는 장미과의 상록소 교목으로 높이는 4에서 8m 정도로 자랍니다. 수피는 해갈색이며 어린 가지는 갈색의 부드러운 털이 밀생합니다. 잎은 어긋나며 길이 15에서 20cm 정도로 길고 넓은 도피치명입니다. 상반부에만 톱니가 있고 잎 표면은 털이 없으며 광택이 나고 잎 뒷면에는 갈색 털이 밀생합니다. 꽃은 11월에서 이듬해 1월에 길이 10에서 20cm 정도의 온추 꽃자리에 연한 황백색의 양성화가 모여서 달리는데 향기가 있고 꽃자리에는 갈색 털이 밀생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열매는 이듬해 6월에서 7월에 황색으로 익는데 그 모양은 살구와 아주 비슷한 형태입니다. 먹을 수 있으며 맛은 새콤달콤합니다. 국명은 잎과 과일이 비파라는 악기에 울림통을 닮았다 하여 비파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중국명 비파에서 유래했으며 현악기인 비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파나무는 씨앗을 파종한 후 적어도 7-8년은 되어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보통은 10년째부터 전성기를 이루는 늦둥이 나무입니다. 예로부터 비파나무 한 그루면 의원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비파나무의 꽃, 열매, 종자, 잎, 껍질, 그리고 뿌리는 물론 잎에 맺힌 이슬까지도 비파 엽로라 하여 약용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파나무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특별한 관련이 없지만 이 나무가 목포시를 상징하는 시목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목포가 주산지인 희귀식물 왕자기 나무를 목포의 시목으로 바꾸자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파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